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평범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올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하나님이 야곱을 순조롭게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서 1000km 되어지는 하란 땅으로 옵니다. 이 먼 여행을 야곱이 오면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촌의 얼굴을 아는 것도 아니고 외삼촌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아는 것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뭐 주소가 없던 시대에 외삼촌이 어디에 사는지 알 방도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걱정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더 커졌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마침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잘 어울리는 부분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침 우물이 있었고 또 마침 양떼를 몰고 온 목자들을 야곱이 만나게 되죠. 그들은 마침 야곱의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마침 외삼촌을 또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마침 외삼촌의 딸인 라헬이 야곱 앞에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당신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가장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이 야곱이 목적지에서 외삼촌의 가족을 만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것 가운데 우리 삶이 이렇게 함께 도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야곱처럼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길을 걷지 않는데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편한 자리에서 계산만 하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인도함을 받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걸어가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믿음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사람만이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하자면 우리가 아무데나 걸어가서는 안 됩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성경은 야곱이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이 길을 가게 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실패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그는 순종을 선택하고 그 순종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게 걸을 때 야곱은 안전하게 잘 순조롭게 도착하게 되죠. 2022년 이 마지막 시즌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서 도전하면서 걸어야 할 곳은 무엇이고 또 어디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순종으로서 걸어야 될 부분은 또 어떤 부분입니까?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과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도 또 오늘 야곱의 이야기처럼 참 평범하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순조롭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 주시고 얻어야 될 것을 얻게 해 주시고 끝내야 할 것을 끝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의 길, 도전의 길을 걷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